수입하는 음식을 찾아 도착한 이곳. 수산시장이라 착각할 만큼 커다란 수조 안에 귀한 수산물들이 가득한데요. 해산물이에요? 너는? 찜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곳. 이거 랍스터 아니에요? 고급 일식당에서나 볼 법한 음식, 바로 랍스터입니다. 오, 시장이요?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바다의 제왕 랍스터를 만나다니, 오, 놀라워라. 이 랍스터를 어떻게 왜 팔게 되신 거예요? 노량진에도 시장에서 그 산물이 많잖아요. 근데 대리시장이 없으니까 노량진도 벤치마킹하고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네, 어서 오세요. 신세하고. 오늘 랍스터 한 2,000원. 살아있어요. 네, 써주세요. 네, 가게시면 해드릴게요. 주문과 동시에 팔딱팔딱 살아 움직이는 랍스터를 찜기에 넣어 약 20분가량 쪄줍니다. 찜기 속에서 붉은 빛으로 곱게 단장 마치고 나온 랍스터 먹기 좋게 손질해주는데요.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그릇에 담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손질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향하는 사장님. 랍스터 시글세라 불이 났게 도착한 이곳. 맛있게 드십시오. 선생님. 네네. 여기는 또 어디예요? 아, 여기는 저기서 쪄서 손님들이 드시고 싶은 분들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초장집인데요. 상차림 비용 5,000원으로 갓 쪄낸 랍스터 한 상을 바로 맛볼 수가 있답니다. 아니, 노량진 말고 여기에도 되나봐요. 그저 보기만 해도 눈과 입이 행복해지는 비주얼. 다리에도 몸통에도 어느 부위든 통통한 살이 가득 차 있습니다.